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프로이트 3-2편입니다. 프로이트 공부한 지가 한몇 개월 텀이 있어서 까먹으신 분들은 지난 3-1편을 다시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는 히스테리 시대에서 유아 성욕설로 넘어오게 된그 계기가 되었던 도라의 히스테리 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대표적인 저작이라고 할수 있는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 중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지점의 내용 일부를 간단하게 나누어 보았어요. 오늘은 좀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고요. 이후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유아 성욕설을 기반으로 한좀 여러 방향으로 확장된 프로이트의 다른 저작들 몇편더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히스테리 시대의 신경증을 바라보던 시선과 유아 성욕설 시대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 기억하시죠? 히스테리 시대에는 성인의 신경증에 대해서 아이가 어린 시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적 요인으로부터 대부분 어른에 의해서 성적으로 경험된 기억의 내용이 억압된 것과 이제 연관시켜서 이해를 했었다면, 성욕설에 와서는 이렇게 백지와도 같았던 이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막 트라우마틱한 성적 경험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닌, 아이 자체가 원래 성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성욕이 억압된 결과로서 신경증적 증상이 드러난 것으로 보았어요. 이게 진짜 큰 차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증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경증뿐 아니라 도착증으로도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당시는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에세이에서 성적 일탈이라는 제목으로 등장을 하는데, 프로이트는 동성애나 양성애 등등에 대해서 그 시대 당시 성 대상과 관련한 일탈 행위로 규정을 하고요. 성 도착증이라는 어떤 비정상 범위 안에 넣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성 대상과 관련해서 정상 범위를 벗어난 이런 동성애나 양성애 등등이 나타나는 걸까? 의문을 가지고 쭉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서술해 가는데요. 결국 동성애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도 설명하기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후천적인 것만으로 이해하기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남자, 여자 관련해서 뭐 몸은 남자지만 정신은 완벽히 여자인 사람이, 정신이 남자인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 아니면 몸도 남자고 정신도 남자인데 여성의 정신을 가진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체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규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무튼 그 어느 것으로도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도 접근합니다. 남녀춘이라고 해서 남녀의 그 생식기를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연구 사례들을 통해서도 이해를 시도해요. 아마도 여러분들 아시는 헤드윅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남녀춘이라고 해도 성도착증이라는 비정상의 범위 안으로 포함시키기에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동물이나 아동을 성 대상으로 해서 일탈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결되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성 대상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일탈과 관련된 논의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어서 성 목적과 관련된 일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합니다. 보통은 성 목적에 있어서 고린 지점은 성관계를 하는 거겠죠. 근데 성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신체의 아주 다양한 부위가 성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확장되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입술이나 항문, 발, 뭐 귀, 목 이런 데는 생식을 위해, 즉 성목적 달성을 위한 성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신체 부위가 아니잖아요. 성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생식기가 그 기능을 담당하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 범위 안에서도 성관계라는 성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 모든 인간은 뽀뽀도 하고 애무도 하는 식의 어느 정도 그 도착성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착증이라는 병리적 범주가 된다는 건 완전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인데, 이게 통합된 전체로서의 한 인간이 대상이 아닌 어떤 특정 신체 부위에, 뭐 발이라든지 머리카락 이런 부위에 고착이 되어서 정상적인 성목적, 그러니까 성관계를 대체할 정도의 만족 수준을 뭐 발에서 느낄 때 아니면 머리카락에서 느낄 때가 병리적인 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성 대상이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니어도 되는, 그러니까 그냥 성적으로 연결돼서 대체된 물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패티시즘이라고 부르는 거, 절편 음란증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팬티 같은 속옷이죠. 이런 물건은 인간이라는 성 대상에서 아예 분리가 되어서 그 물건 자체로 유일한 성 대상이자 성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되게 병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사디즘처럼 성 대상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성 목표가 되거나 아니면 마조이즘 같은 성 대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성 목표가 달성되는 뭐 이런 종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든 그러니까 양쪽으로도 위치적으로도 너무 극단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디즘 같은 경우는 보통의 남자들의 성욕에도 생물학적으로 타고나길 어느 정도 공격성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어서 대상을 제압하려는 어떤 그런 성충동의 공격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정상적인 성 목적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에서 아주 또 극단에 가 있는 경우가 사디즘이고 병리적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첫 번째 에세이를 통해서는 프로이트가 뭐 정상, 비정상, 뭐 성도착이냐 아니냐 이런 걸딱 완벽하게 구분 지으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기보다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도착적인 성욕, 성충동이 잠재되어 있다. 진짜 완벽하게 선천적으로 신체와 정신, 성향, 기질 모두가 100% 도착성을 뭐 타고난 게 아닌 이상 어떠한 인간이든 도착성이 발현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증이 오직 정상적인 성욕의 억압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기보다 일부는 이렇게 도착증처럼 일탈적인 성욕이 희생된 것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욕이 희생되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나중에 되어서야 이제 프로이트가 확립했긴 했지만,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중에서 잠복기라는 시기가 되면, 아이들의 그 리비도는 그 에너지가 성적인 것에서 방향을 돌려서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는데, 그 말을 성충동이 희생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승화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욕의 억압뿐 아니라 일부는 이렇게 도착적인 충동이 표출되는 것이 억제되는 희생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아 성욕설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신경증이나 도착증이나 구조적으로 같은 뿌리를 나눠 쓰고 있다라는 말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느낀 거라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의 이게 설명이 가능하게 된그 중요한 근간이 유아 성욕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에세이에서 이제 유아 성욕에 관해서 좀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유아 성욕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춘기 이전 시기까지 정확히는 이제 우리가 지금에서야 뭐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라고 부르는 이런 시기 동안 아이들에게서 다분히 그 도착성을 가진 그러니까 병리적인 의미의 도착이 아닌 거라는 건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런 아이들에게서 다분히 도착성을 가진 그런 행위들이 관찰된단 말이에요. 성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 몸이죠. 그것도 어른처럼 이제 통합된 게 아닌 부분 부분이란 말이에요. 입술의 경우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면서 너무 좋았어요. 아이에게 쾌감이 되었어요. 그걸 계속 찾고 싶어요. 하지만 계속 젖을 먹을 순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입술로 엄마 젖이 아니라도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장난감이든 뭐든 빨기에 이렇게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강 영역만 성욕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항문이나 성기를 통해서도 아이들은 이제 쾌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자기성애적인 모습으로 발달적 관점에서 각각의 시기마다 이게 성욕이 표현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아기 때는 입술, 항문, 뭐 성기 등등 신체의 각각의 기관이 서로 관련 없이 독립된 채 쾌락을 이렇게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 유아 성욕 발달의 종착점은 이런 부분 부분의 이런 충동들이 하나로 통합된 성인의 어떤 그 정상적인 한 명의 성 대상과의 성 목적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화되어 가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잠복기라는 시기에는 모든 유아에게 굉장히 풍요롭고 다채롭게 표현되던 그 성욕이
유아기 기억 상실이라 부를 만한 그런 망각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시기 동안 성욕의 그 리비도는 그 에너지가 친구들과의 활동이나 공부 뭐 등등 이렇게 다른 활동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사춘기에 어른의 성욕으로 다시 깨어나게 되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때 깨어나는 어른의 성욕은 자기의 적이던 그런 유아 시절의 도착적이고 풍요롭게 표현되던 그런 확장된 의미로서의 성욕이 아닌 생식기로 통합되고 집중되어지는 어른의 성욕으로 깨어나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의 신체 부분을 대상으로 자기 성애에 빠져있던 유아의 그 성충동이 자기 몸의 여러 신체 부분들이 아닌 이제 다른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원천이라고도 부르는 처음 유아의 첫 대상은 바로 엄마였죠. 정확히는 엄마의 젖가슴. 이게 이제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첫 이런 성적 관계로 보았고 이런 엄마의 젖가슴을 엄마의 대체물로서 즉 부분 대상 관계로 받아들이죠. 근데 나중에는 젖가슴을 포기하고 엄마를 이제 전체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전체 대상 관계로서 이렇게 이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기 동안은 이렇게 상징적 의미에서 엄마라는 대상을 재발견하는 그런 성격을 띠면서 새로운 대상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유아의 성욕에서 어른의 성욕으로 이행되어가는 과정을 좀 단편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건 유아의 성욕은 어른의 성욕과는 달리 훨씬 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 그리고 이 확장된 의미로 설명이 가능하게 된 것이 본능과는 다른 충동이라는 이 정신적 표상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동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환상이라는 개념인데요. 지난 시간 도라의 그 히스테리 사례를 잠깐 언급하면서 도라의 그 발작적인 기침 증상의 원인이 알고 보니 도라의 환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환상이 어떻게 도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프로이트 패러다임 책에 설명된 내용으로 잠깐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 내용은 성욕에 관한 그 세 편의 에세이 1905년 그러니까 초판에 나온 건 아니고 나중에 추가된 거지만 이후에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상식적인 의미에서 환상이라는 단어는 공상, 몽상, 깨어있을 때 꾸는 꿈 같은 이런 유아 비슷한 의미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유아 성욕설에서 사용되는 환상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지난 시간 도라처럼 이렇게 도착적 성욕을 가지게 된 인간이 실제 현실에서 도착 행위로 연결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머리로라도 즉 환상을 통해서라도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여기서 환상은 생각의 일종으로 즉 지적 활동으로 보았고요. 이런 지적 활동은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충동, 구체적으로 성충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환상은 혹은 확장된 의미로서의 지적 활동은 구강, 학문을 이용한 다른 신체 부위처럼 성충동을 만족시키는 활동으로서 한 파트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조금 보태자면 지식이 곧 성충동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은 단순한 공상이나 몽상이 아니라 성충동을 동력으로 삼는 인간 존재라는 그 근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되세요? 이쯤에서 사람들은 프로이트는 정말 모든 것을 성욕과 연관시킨다는 오해가 나올 만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된 이 사고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그 당시 프로이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기도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지적 활동을 성충동과 관련 지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마련된 게 바로 1909년 발표된 5살 소년 어린 한스의 공포증 분석을 통해서인데요. 이 사례 연구는 최초의 아동 정신분석 치료에 대한 보고이기도 하고 프로이트의 유아 성욕설이죠. 아동에게 보편적 성욕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했어요. 한스는 5살 소년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동물이죠. 특히 이제 말에 물리거나 치일까봐 집 밖을 나가기를 거부하는 이런 공포증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3살에서 5살 사이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봤더니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신의 성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던 아이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병리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고
부모와의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주제였어요. 남자는 고추가 있는데 왜 여자아이들은 없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부모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한스에게 너 자꾸 그러면 고추를 잘라버린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부터 한스가 지금에서야 거세 불안이라고 부르는 이제 시작점이 된 거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야기를 안할수 없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아동의 그 심리성적 발달 단계 중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출현을 정상 발달에 속한 걸로 봤어요. 되게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3세에서 5세, 즉 남근기 시기에 남자아이의 경우 엄마를 갖고자 하는 그런 무의식적 성적 욕망이 정점에 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버지가 사라졌으면 하는 무의식적 소망 또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힘이 없고 그리고 엄마 옆에는 힘이 센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 시기에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 고추가 없는 건 자신의 아버지처럼 힘이 세고 아주 큰 어른이 거세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남근 또한 거세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맞서는 것이 아닌 아버지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아버지와 동일시를 하게 되면서 이런 무의식적인 양가적 갈등이 해결된다. 라는 건데 이제 한스의 경우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거세를 당할 것이라는 불안이 정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큰 나머지 이게 말에게 물리거나 치일 것이라는 두려움의 형태로 전치 대치되면서 일종의 어떤 무의식적 타협을 이룬 것이 된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한스의 전의를 알아차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해석해주면서 이제 이것이 치료의 전환점이 되어서 이후에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모든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정상 발달 과정으로 봤는데 한스처럼 이게 증상이라는 병리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건왜 그런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이트는 정상과 병리의 차이가 양적인 요소에 달려 있다고 보았어요. 한스처럼 그 무의식적 어떤 내적 상황이 아이가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불안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증상 출현이라는 타협 형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본 거죠. 아까 프로이트가 이 한스 사례를 계기로 아이들의 어떤 지적 활동과 성충동을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한스 사례 말고도 비슷한 맥락에서 프로이트가 또 생각과 성충동과의 이 관련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쥐인간 강박신경증에 관한 이제 분석 논문이 동일하게 1909년에 발표되는데요. 일부 내용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쥐인간으로 명명되는 이 사람은 29살 변호사예요. 온갖 강박증을 호소하는 사람이었어요. 관음증적 강박, 자살 충동 관련이나 뭐 죽음에 대한 강박, 보호 강박, 이해해야 한다는 강박, 혹은 망상에 가까운 생각들. 그리고 특징적으로 쥐와 관련해서는 이 환자가 군대에 있을 때 상사로부터 들은 그 동양의 끔찍한 형벌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항아리를 뒤집어서 죄인의 엉덩이에 고정을 시키면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쥐가 그의 항문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때부터 이제 이 환자는 이런 형벌이 자신의 아버지나 자신의 애인에게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제 강박적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박적 충동과 강박적 생각들로 인해 야기된 그런 여러 강박적 문제 행동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모든 종류의 강박 증상들의 그 원인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니까 그중 큰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한 건 결과적으로 쥐인간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쥐인간의 애인과의 어떤 삼자 관계에서 발생한 애증이라는 양가 감정과 관련된 무의식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 갈등을 오이디푸스적 관계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쥐인간은 애증 관계에서 사랑보다 분노와 증오가 더 강렬하게 작용을 했고요. 이로 인한 정서적 불균형도 증상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쥐인간은 자신에게 있는 증오라는 요소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무의식 속으로 감추고 억압하려고 온갖 합리화를 사용해서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거든요. 그럴수록 더욱 증상은 심해졌겠죠. 그리고 이 사례를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학문성애와 관련 된 내용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좀더 폭넓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구강기 고착, 항문기 고착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다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학문기는 아동이 학문 부위에서 성충동이 이렇게 표현되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너무 강렬한 성애화로 인해서 좀 고착이 되면 나중에 성인 시기에 발생하는 이런 강박신경증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학문성애의 역할과 관련해서 이제 쥐인간 사례에서도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이 부분이 아직은 그러니까 숲과 나무라는 두 시선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꽤나 어렵게 느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서 스스로 자기 것으로 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아 성욕설 시대의 환상으로 시작된 이런 지적 활동과 성충동과의 이런 연관성에 대한 이제 두 편의 논문을 겉핥기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910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년의 기억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이건 이제 성욕의 승화와 지적 활동과 관련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년 시절의 어떤 동성애적 대상 선택과 자기애의 승화와 관련된 주제로 탐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애라는 주제가 등장한 것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년의 기억이라는 논문은 유아 성욕설과 다음 4편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나르시시즘 시대를 읽는 논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유아 성욕설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4편부터는 대략 1911년쯤 해서 시작하는데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프로이트 이론의 흐름에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지난 영상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게 수평적으로 시대를 칼같이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건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아 성욕설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후에 유아 성욕설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유아 성욕설이라는 맥락에 기초한 저작들이 주가되어서 계속 발표되던 시대가 이어지다가 이제 나르시시즘이라는 새로운 사유가 등장하면서 맥락이 또 크게 전환되는 지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차되면서 마무리 는 지점에서 이제 유아 성욕설 시대가 지나가고 나르시시즘 시대가 열렸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기존의 유아 성욕에 기반한 이론은 이렇게 새로운 사유의 등장에 맞춰서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재탄생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히스테리 시대에서 유아 성욕설 시대로 전환될 때처럼 기존의 이론이 아예 폐기되는 완전히 단절되고 새롭게 짠 하고 도약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론은 차원의 개념으로 수평적이면서도 수직적으로 입체적으로 확장시켜가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